저기 1차 세션에서 저 토론하신 분 중에 저 사회자로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광희 교수님 그 토론을 잘 들어보면 지금 바이언스 선생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접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희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공유경제가 하나의 어떤 자원 분배 그리고 생산 시스템으로서의 효율성은 그 이론적인 가능성은 인정은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유유자원을 뭐 서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이제 소유해서 막 나눠주고 그리고 실제로 뭐 사실 공유경제 얘기하면은 항상 비극적인 예로 드는 게 이제 중국 그 자전거 아니겠습니까? 자전거를 공유하기 시작하면 자전거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더 많은 자전거를 사들여 가지고 결국에 다 폐기시켜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은 이제 세탁방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세탁 그 주문을 쭉 받아서 세탁방들에게 분배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플랫폼이 나왔는데 결국 거기서도 세탁방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탁소를 그냥 자기가 차리더라고요. 그 세탁 플랫폼도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그 이윤을 목적으로 이 플랫폼을 아까 이제 그 바이언스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더 많은 그 노동자에 대한 착취 또 자원의 더 많은 낭비 경쟁적인 그 자원의 그 뭐랄까 구매 이래서 결국 이제 뭐그 저기 숙박 공유도 마찬가지죠. 베를린 같은 경우는 숙박이 공유가 되면 도리어 그 땅값,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베를린은 도리어 에어비앤비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베를린은 에어비앤비를 또 금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이 이윤을 그 목적으로 플랫폼에 참가하고 또 이윤을 목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오픈넷 그 오픈넷 일원으로서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은 그게 문제라면 플랫폼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예. 도리어 그런 식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저희가 이렇게 좀 격리해낼 수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그 완화한 그런 그 플랫폼의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김 교수님 말씀 한번 듣고 그럼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가능성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가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뭐 이제 제 토론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 뭐라고 할까요? 좀 변질된다 할까? 뭐 이런 현실의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렇게는 볼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뭐 이제 어떤 그 장점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소유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굉장히 이게 무거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뭐 집을 소유한다, 뭐 차를 소유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 굉장히 제약성이 큽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게 이 공유라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뭐 뭐랄까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뭔가 더 자유를 증진시켜 준다든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 뭐 결국은 소유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이제 자유라고 한다면은 자유를 증진시켜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뭐 그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도 내 차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는 이제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의 어떤 베네핏 이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흔히 이쪽 그 예, 공유경제의 어떤 옹호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게 뭐 기존의 소유라는 개념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체한다거나 이런 측면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사실 뭐 또 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집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차도 마찬가지고요. 차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아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되고 있는 그런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주택 뭐 방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유의 대상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뭔가 이제 유휴하고 있는 것들이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들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소유가 계속해서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그 양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런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공유경제의 어떤 가능성이라는 게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뭐 나쁘게만 하냐, 이게 좋은 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저기 수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혜택을 누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뭐 심지어 이제 칼 마크스도 그런 거를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그 막스조차도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뭐 공유경제가 이러이런 뭐 폐단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그런 이 장점들이 우리가 이제 실현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비유를 하자면 자본주의에서도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그런 장점이 실현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 다르고, 분명히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좀 제도적인 여러 가지 이제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우리가 잘 고민을 한다면 사실은 이 저기 공유 경제라는 게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인간에게 인류에게 또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토론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셸 바운스 선생님 그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분이 지금 또 한꺼번에 소개 드리고 이제 차례대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백욱인 교수님 와 주셨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협회 조산구 회장님,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시면서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인 윤종수 변호사님 와주셨습니다. 우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백옥인 교수님부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몇 가지 문제점과 그 다음에 이 발표의 핵심은 사실은 그 원장, 새로운 원장 의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어떤 사회 혹은 어떤 사회적 행동의 구성, 이것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적인 문제와 실제와 관련된 문제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커먼스라는 것의 그 기본적인 개념과 실제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두 개로 갈라져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하나,
그러니까 이 발표문에서 보자면 리버터리안과 커먼스 베이스드로 갈라질 수도 있고, 또 하나 실제 현실, 물리적인 실제의 근간 우리 현실과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것으로 갈라질 수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통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의도 그런 것들이 지금 뒤섞여 있고, 그중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커먼스라고 할 때 물질적인 공유물, 그다음 비물질적인 공유물, 그러니까 디지털 공유물과 지금 여기 발표문에서도 어반 공유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실질적인 물리적, 지리적 현실에 기반한 공유의 틀과 그렇지 않고 지식이나 데이터나 정보에 기반한 공유의 틀이 지금 혼재돼서 이야기되고 있고, 실제로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여기 말하는 블록체인이나 그 밖의 새로운 기술로 그 두 부분을 유통의 차원에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통의 차원에서 연결을 시키니까 생산 부분까지도 변화가 미치게 되고, 그것이 노동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앞서 발표하신 데 제가 얼핏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새로운 노동 형태의 혼돈이나 문제점도 가져오게 되고, 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플랫폼 노동이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과정의 변형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보면 더욱 강화되고 조건이 악화된 노동의 일반화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 차원으로 되치기를 하거나 혹은 어떤 약한 지점을 공략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기존보다 더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고 기존보다 덜 이윤 추구적이고 덜 착취적인 체제로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발표도 그런 것을 모색하기 위한 한 틀로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공유하고 그 공유물은 어떻게 생겨났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쓸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상반되는 경향들이 혼종돼서 동시적으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공유물, 기존의 사회적인 것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 반대의 경향,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땐 늘어났다가 어떤 땐 줄어들었다가 어떤 땐 서로 싸우다가 여러 세력들과 연관된 틀 쪽에서 계속 지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정론적으로 결정된 것, 어떤 플랫폼 때문에 그렇게 된다든지 어떤 기술의 채용 때문에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는 그런 기술 기반적 설명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주어진 정세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그 균형이 깨어졌다가 어느 우세한 쪽이 때로는 리버터리안이었다가 때로는 커먼 베이스였다가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와 공동적인 것 혹은 공동권이라는 말도 발표 중에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현재 상태에서 우리의 그 상상이나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갖고 각기 다른 사례, 각기 다른 나라의 사례나 각기 다른 지역들의 사례와 연결하면서 이런 지점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춰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적인 것의 지속적인 축소, 예를 들면 사회보장이라든가 의료, 교육, 주택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것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반대의 대안으로 제기하는 기본소득이라든지 패시브 인컴 같은 것들이 우리 그 줄어드는 사회적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묘안처럼 선전이 된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 경제를 주장하든 디지털 커먼스를 주장하든 혹은 새로운 기본 임금을 주장하든 기존에 있던 공간 기반적인, 장소 기반적인 사회적인 것이 줄어들든 혹은 우리가 가졌던 디지털 커먼스가 줄어들든 혹은 디지털에 기반한 우리가 공유하고 있던 것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런 것들이 베이직 인컴이나 패시브 인컴들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들이 저는 지나치게 무책임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바인스 선생님 발표 중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이나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굉장히 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태의 위기에서 생태도 보전하고 그리고 특정한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보전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그 적극 낙관적이고 바람직한 것을 그리고 있으나 여러 가지 그 유형화해서 말씀하신 이런 틀 속에서 그런 것이 현실화되기에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거꾸로 현재 상황에서 계속 비관할 거라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훨씬 크다라는 것이고, 발표 중에 나온 유형화 중에 플랫폼의 유형을 코옵스의 틀로 말씀해 줬는데, 코옵스는 코오퍼레이션을 줄인 코옵스는 조합이라는 말도 되고 협동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 거꾸로 닭장이라는 말도 됩니다. 굽스 하게 되면 우리가 닭장 속에 있는 부분이 플랫폼 굽스, 레저 굽스, 이쪽에 포 프로핏이라면 저는 차라리 닭장 속에 있다라고 표현한 게 나을 것이고, 대안으로 잡는 코옵스, 코스모 로컬 코옵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현실의 지역과 우리의 몸, 살아있는 몸과 이런 것들에 기반한 현장에서 도시적인 공동체와 혹은 우리가 말하는 지식, 정보, 데이터의 공동체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베니핏을 위한 새로운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아마 이런 문제와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이런 유형화를 통해서 확정된 답이라기보다 한번 생각해 보거라 라고 이런 발제를 해 주신 거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조상구 의사님. 저 마이크 좀, 백 교수님 마이크 좀. 네, 공영재폐 조상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8년 동안 홈쉐어링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의 어떤 경험 이런 걸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코퍼레이티브 홈쉐어링인데, 실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디모노폴라이즈드 홈쉐어링이라는 컨셉입니다. 처음에 코퍼레이티브즘을 지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그 바벤스 선생님이 얘기한 홀로체인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접근으로 접근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것들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2년 동안 추진했던 디스모노폴라이즈드 된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 제가 전체적인 내용 하기 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쉐어링 이코노미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용어에 대한 쉐어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면 30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쉐어링 이코노미가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그 쉐어링의 컨셉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 측면도 있지만 공유경제라는 생각이 모두가 다릅니다. 공유경제가 처음에 유유자원의 공유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의 주체가 시민 중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쉬프트하는 게 아니고 기업 중심의 경제가 시민 중심의 경제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하면서도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어떻게 공유경제를 디파인하는데 대단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유경제는 그냥 미래의 경제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플랫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미 소비자는 어셋 라이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라이프스타일 이거에 맛을 들였다고요. 더 소유하지, 소유해서 공유로 간다는 것은 실은 스마트한 소유로 간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덜 쓰고 다양하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유 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버가 90조 원의 그 IPO 돈잔치를 막 하고 있을 때 밖에서는 우버가 있게끔 하는 가장 주된 역할을 했던 드라이버들은 프로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지속된다면 공유 경제는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컨트리뷰션과 그다음에 그 머니, 파워, 데이터를 플랫폼에 다 가져가는 엄태환 공유 경제적이지 못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공유 경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공유 경제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노폴리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게 이제 다양한 얘기 중에 플랫폼 코퍼레이티브도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임플리멘트 하겠냔 말이에요. 이상적으로 좋지만 여러분 플랫폼 코퍼레이티브 좀 조합주의 뭐 협동조합 얘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게 없어요. 잘 되면 구장에 그 중간에 멈춰지죠. 그런데 블록체인이 나왔어요. 블록체인이 철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이런 모노폴리를 풀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실은 P2P 경제의 로켓 엔진이기도 합니다. 게임 체인저죠. 그러니까 조합주의를 제대로 임플리멘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위홈이 페어한 공유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처럼 디센트럴라이드 된 다우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 공유 경제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 로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우 그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냐면 기능적으로 디센트럴라이즈 때문이 아니고 지금 모노폴라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토큰 이용, 이코노미를 이용해가지고 모노폴리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도기적인 방법으로서 디모노폴라이드 그 오토노머스 오거나이 시스템이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에어비앤비는 컴퍼니고 우리는 커뮤니티고 여기는 모노 한쪽은 모노폴리라면 저희는 코퍼레이티브로 지향을 합니다. 완전히 게임이 다른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는 VC에서 투자를 받아서 커뮤니티의 가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그 서비스비를 받아서 궁극적으로 존재는 누굴 위해 존재하면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미디에이트 펑션이 조합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치가 내부에서 유지되고 증폭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기능적으로 인터미디에이트가 있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조합주의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합주의가 됐을 때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여기에 뭐 오토노머스하게 뭐 거버넌스 시스템이 있고 하지만 고객들한테 어필해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요. 에어비앤비하고 똑같은 숙소인데 수수료는 없고 인센티브까지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밸류 에코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토큰 이코노미를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커런시 시장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스캠도 많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11월 27일 날 한국 정부에서 공유 숙박 관련돼서 특례를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위험이 진행을 했던 건 했던 건데요. 뭐냐면 한국의 공유 숙박의 법은 에어비앤비 친화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숙박이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내국 회사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시장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이유 때문에 한국의 공유 숙박 시장은 에어비앤비가 과독점하고 있고 한국의 공유 숙박 기업은 위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어났던 그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법이 나왔고 한시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서울 중심의 4천 명 호스트에 대해서 내국인도 합법을 하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위험이 유일하게 합법 내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공유 숙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제 블록체인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한국 얘기하니까 헷갈리시겠습니다만 일단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한국의 최적화된 공유 숙박 글로벌리는 에어비앤비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조합주의의 모델로 해서 같은 그 플랫폼으로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에어비앤비는 for everyone이라고 하니까 닐 고렌플로가 얘기하기를 아니다. Just a few VC나 파운더들 위한 것이다. 그런 반면에 위홈은 for everyone,
of everyone, by everyone의 그 모델입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와 사회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브릿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블록체인의 토큰이코노미, 조합주의 이런 모델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어쩌면 위험이 제시하는 이 모델이 우리가 커먼스로 가기 위한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어떤 자본주의 문제를 풀고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레논의 이매진 이 가사에 나온 공유 세계를 꿈꾸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정수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원래 토론하면 뒤에 가면 그래도 앞에서 싹 정리가 돼가지고 좀 얘기하기가 편해지는데 지금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좀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 이게 뭐 어떤 측면에서 좀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건 아까 우리 미셸 바운 선생님께서 리버테리안하고 커먼즈를 두 개 표를 했는데 그 생각해 보면 리버테리안 또는 뭐 신자유주의이던 이 부분하고 커먼즈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되게 공통점이 많습니다. 탈중앙, 탈국가, 그 다음에 자율규제, 자율성, 반권위. 사실 이거는 리버테리안도 똑같이 주장하는 거고 커먼즈도 사실 똑같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공유경제가 이제 지금의 현상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아까 조상구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공유경제를 단순한 유유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생산주체로 나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개인이 생산주체로 나서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인터넷 디지털 시대의 큰 흐름이거든요. 개인이 여러 가지 공유된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혜택을 받아서 예전에 이 서플라이 체인에 속하지 않아도 직접 자기가 뭔가 경제 주체로서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공유경제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직접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나온 거고 그걸 엮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유경제는 기술이 가져온 소위 말하는 그리고 국가로부터도 어떤 국가로부터도 규제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그 개인들의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되게 자유주의적인 부분이 되게 강하죠. 근데 이 자유주의적인 부분이 그 부분은 결국 어떤 독점이라는 사유재산하고 경쟁이라는 측면이 여기에 같이 결합이 돼버리면 지금의 공유경제의 문제라고 발생할 수 있는 우버나 뭐 이런 식의 모델의 단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 개인들의 경제적 활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치를 그 투자한 자본의 잉여 가치를 다 흡수를 하고 참여한 개인들한테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커먼즈는 이러한 리버테리안이 주장하는 탈권위, 탈중앙, 자율규제, 자율성 이 부분에다가 플러스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의 여러 가지 현상에서 드러나오는 어떤 독점이나 사유권에 대응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서로 간의 공통 재산권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상호 협력 또 공평한 분배라는 그런 부분이 이 기술의 플러스가 되어야 커먼즈가 실현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사회정치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지금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방향이 하나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로 갈 수 있고 하나는 커먼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블록체인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주장하는 탈중앙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탈중앙 자유율 그리고 누구도 터치 못하고 그냥 참여한 사람들끼리 모든 걸 스스로 간에 규제를 하고 스스로 간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은 똑같이 커먼하고 신자유에서 났다는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여기에 거버넌스로서의 참여자들의 협력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동등한 관계에서의 서로 공평하게 이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이 거버넌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그냥 자본에 휘둘리는 사실 비트코인도 자본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투기적인 자본의 이동에 따라서 그 투기적인 가치가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의 출발한 기술로서의 특징이 어떻게 말하면 극히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부작용이 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 결국 거버넌스인데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시도가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러한 기술 결정론적인 어떤 자유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이게 커먼즈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요즘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전에 말하면 커먼즈에 기여한 사람들의 가치가 파악되지 않던 거를 그거를 파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코인화시키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밋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서 커먼 왜곡된 커먼즈를 갖다가 회복하겠다고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그 커뮤니티의 거버넌스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나온 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령 뭐 EOS가 이더리움을 갖다가 기술 결정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스마트 코드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은 이거는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합의와 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일종의 투표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BP도 자신들의 투표로 뽑고 헌법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한 게 결국 아까 말한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커먼즈로 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거기에 관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실패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기반을 코인에 기반한 투표로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금권 정치 비슷하게 돼가지고 고래들에 의해서 매몰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이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도 지금 발표의 내용을 전체로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블록체인 조합주의라는 개념을 저는 이해를 한 게 사실 조합주의라는 거는 커먼즈를 실현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해온 어떻게 말하면 메커니즘 아닙니까? 그 조합주의의 역사는 꽤 깊은 거고 지금도 소규모 조합들이 많이 지역적으로 다양한 조합들이 어떻게 말하면 이런 탈중앙을 하면서도 서로 구성원들끼리의 자치에 의한 상호 호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히려 지금 블록체인을 이 바닥에서 처음 만들면서 아까 같은 그런 커먼즈의 요소를 거버넌스를 끌어내려고 하기보다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는 쪽에 블록체인이 들어가 버리면 그냥 기존의 조합들에 의해서 커먼즈를 실현하고 있는 쪽에 블록체인이 하나의 툴, 그 조합주의를 좀 더 글로벌 시키고 규모를 키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거버넌스의 투표다, 그 다음에 거기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한편 거기서 통용되는 예전의 지역화폐 개념에서 좀 더 확장이 돼서 코인이지만 그게 어떤 자본에 의해서 투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조합을 갖다가 거버넌스 했던 주체들이 그 통화 자체도 통제를 하면서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서큘러 이코노미를 만들어가면 오히려 블록체인의 조합의 성격을 집어넣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조합의 거버넌스에 블록체인을 집어넣음으로써 조합주의가 하지 못했던 특히 지금 공유경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플랫폼 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합이 갖고 있었던 어떤 약점들이 블록체인이 들어와서 좀 더 보완시킬 수 있으면 지금의 공유경제의 어떤 단점을 조합주의가 들어가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이 하나의 좋은 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은 저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셸 바운 선생님이 코스모 로컬이라고 한 얘기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조합이 지역화폐든 로컬 기반으로 돼 있던 거를 전 세계적인 프로토콜 통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 블록체인 시장은 글로벌로 커지거든요. 그러한 프로토콜 위에서 각 지역의 조합들이 연계가 돼서 각각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그게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엮어지면 그러한 조합의 어떤 플랫폼 조합에 있어서도 어떤 지속성이나 그리고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기존 플랫폼 기업들하고 경쟁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거기서 진짜 네트워크화를 끌어낼 만한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는 암만 선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게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극복을 하고 스케일링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블록체인을 조합주의와 결합시키고 그럼으로써 글로벌의 바탕을 둔 로컬적인 여러 가지 공유경제들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저도 가져봅니다만, 이게 뭐 아직도 여기서 저 미슐란 선생님이 소개한 그 페어코인, 페어코인이 아마 그거를 좀 시도를 하는 걸로 보는데요. 페어쿠파고 페어코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갖습니다만, 아직 저도 실질적인 확신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예,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1세션, 2세션 발표 토론, 발표하고 지정 토론 다 들으셨고, 종합 토론을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기 뭐 지금 기억이 다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1세션 발제자분들 또 저 2세션 바이슨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발제자분들 중에서 여태까지 그 토론에 대해서 뭐 이 대응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청중에서도 혹시 질문이나 토론 있으면 지금 뭐 곧바로 순서 가리지 않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I just want to make a general comment about. So it seems like we are lumping all these sharing economy initiatives into one box. So we talk about Airbnb, we talk about Uber, and so on. And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ut they're also really different in many important ways. And I think this idea that they are all sort of converging in one direction, that is not really what myself and my colleagues found when we have studied the sharing economy across many different sectors. So for instance, people who host guests through Airbnb, they are really, really different from people who own their own cars and use that vehicle to make money as an Uber or Lyft driver. They really work in very different ways, and I can just give you one example. So one thing that the Airbnb hosts have in common, many of them anyways, is that they use their earnings to supplement existing incomes. Right, so imagine that you're an Airbnb host and you have a full-time job, you have a nice apartment, and when you feel like it, you use that apartment to make some extra money. And people like that, they are overwhelmingly satisfied and happy about their participation in the sharing economy. For obvious reasons, they do have that autonomy that we talk about once in a while. They can do it when they feel like it, they already have stability, they already have a safety net through their full-time job. So for them, the sharing economy is great. And it's very, very different when you talk about Uber. But also I think when we talk about a specific case like Uber, the experiences of the workers are quite different. Again,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dependent on the earnings through the platform or whether they can use it to supplement something they already have going for them. So I've interviewed a bunch of Uber drivers as well, and the people who are who make most of their money through Uber, they are really unhappy about the job. They say it's very, very difficult to make a living this way. But when you talk to someone who has a full-time job, but they drive for Uber when they're commuting home from work, a trip they would do anyways, and they use Uber to make some extra cash when they're going home in the same direction, they're pretty happy about it because they use the earnings to supplement their existing income, right? And I just wanted to mention this, that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how experiences are really, really different within the different platforms, but also when we compare the different platforms. So that was not a comment to anyone in particular. I just wanted to mention that. Ms. Yoon, you were just mentioning earlier how drivers don't interact with passengers and how restaurants don't bear any risk with delivery services.
That to me is an illustration of every business trying to find the cheapest alternative. And I'm very pessimistic on that score because I think technology will make that worse. I'm thinking about all the people who are going to lose their jobs when vehicles become autonomous. So that'll be a situation where the solution was to have gig workers, and then the gig workers lose their jobs because of technology. No. 공유 경제는 실은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궤도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아까 윤정수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죠. 리버티즘이나 지금 이거하고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공유 경제가 그 자본주의의 진화의 산물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는 실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세션인데, 결국엔 결론은 뭐냐면 파워 투 더 피플 쪽으로 모든 게 다 지금 그 수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버 문제도 왜 생기냐면, 실은 이 공유 경제 때문에 무슨 그 부스러기 경제 뭐 이런 게 생긴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하는 데에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을 원하는 거거든요. 온 디맨드 워킹, 온 디맨드 잡을 원하는 니즈가 있어서 그거를 미트시켜주는 게 공유 경제니까 그게 그렇게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도 덜 쓰고 더 나를 누릴 수 있는 게 공유 경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유 경제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전제하고 났는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거를 전제해놨을 때는 문제들은 다 풀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부터 얘기하면 문제 때문에 공유경제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식이 첫 번째 가야 될 길이냐 아니면 문제 때문에 못 가냐, 이 두 가지 관점이 되게 다르거든요. 제가 8년 동안 공유경제 필드에서 공유경제 공유숙박을 해온 입장, 그 다음에 공유경제협회장으로서의 어떤 좀 객관화시켜서 공유경제를 그 리서치한 관점에서 봐도 공유경제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공유경제가 문제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공유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 문제를 풀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좀 더 포커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왜 이런 혼란이 생기나를 보면, 저는 그 공유경제라는 번역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할 때의 실질적인 쉐어링,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한 베니핏을 주는 쉐어링이 아니고, 좀 전에 부스러기 경제 말씀하셨지만 유니버셜 마켓으로 모든 틈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집 차의 여분까지도 자본의 이윤을 위한 요소로 끌어가는 게 어떻게 공유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쉐어링 이코노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수사에 불과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현재의 흐름은 모든 것을, 모든 틈새를 자본주의의 유니버셜한 보편시장으로 만들어가는, 이윤을 위한 보편시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형태이자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대안의 원래적 의미의 쉐어링 이코노미 혹은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공유경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에 기반해야 되고, 실제 남는 것에 기반해야 되고,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이고, 내가 만드는 것에 기반한 하고 싶은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경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과 대안이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Yes, I think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forms of the so-called sharing economy, but I think what's important is that they all deny externalities. This is the key issue. They look at their profit. And in order to make their profit, they will create enormous costs to society. I think this is the key issue. Airbnb, you know, fine, there are people who are happy with it. I mean, my son also works for Uber Eats.
you know, it's extra income as a student, he's happy. But the thing is, if you look at the big picture, macroeconomically, the fastest growing social group in Western Europe, and I'm sure it's true in Korea, are these freelance gig workers. And only 20% of them are going to be able to have a pension that is adequate to their old age. So we're creating a group of people in our society which is growing very fast, which is basically undermining every social advance that we made during the welfare state. And you know, so this is the key issue, is how do we solve this? There will always be people happy with innovation, with some innovations. Just to give an example, with Uber and with the, you know, the bike careers, it's very interesting for people in Paris living in the suburbs who can have any other jobs. They're happy, but it's still creating an enormous amount of social issues. And Airbnb, you know, if you look at Amsterdam, Barcelona, the center of Brussels, they're really emptying out. They are chasing away 15% of the population of Paris already in just 10 years. And so this is just the point I want to make when we talk about netarchical capitalism, is to just show that this is fundamentally not a good model for society, even though it might do some good. Now, I think if we change it to a platform co-op model, that we can have the advantages of idle sourcing, but within an environment in which these companies then start thinking about externalities in a different way. I think this is the key. I don't think ecologically we can survive the next decades of climate change and peak resources and biodiversity loss if we don't reintegrate externalities in how we manage our society and our companies. I don't see any other way than to really tackle those issues. 먼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남영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그 발표와 토론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조선구 회장님 그리고 또 끝에 그 백옥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100% 공감하는데, 그 쉐어링 이카나미라는 용어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얼마 전에 타다의 이재용 씨와 그 지금은 이제 퇴임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이 논쟁을 한번 그 알려졌을 때 최종구 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공유경제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건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고 생각합니다. 타다를 공유경제라고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그 이야기는 산으로 가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은 이윤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그 공유경제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엊그저께 있었던 그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즈 그 합병처럼 4조 7천억짜리죠. 근데 이러한 합병들이 스타트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환호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삼성, 현대 같은 그 재벌 기업들의 행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정보 기반 사회에서의 그런 형태만 달라졌을 뿐인데, 문제는 위험성이 이런 스타트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도덕적 우위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그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이 잘못 오용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부분들을 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이나 탐욕을 동인으로 삼는 그런 효율주의적 세계관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까 여러분도 이야기하셨지만 혁신에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다 러다이트로 갈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외양과 포장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해악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홀리스틱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몇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정보 저작권법, 빅데이터, 노동법, 형법,
뭐 재판 관할 경쟁법 조세법 나아가 경제 경영학 국제적 협력 그리고 끝으로 가면 철학 존재론적인 문제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문제는 플랫폼 경제를 표방하는 그런 타겟은 이런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버거운 전공 분야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쪽에서 논의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즈의 M&A가 지금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공정위 심사가 남겨 있는데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도해버려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경쟁 당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거래 금액이나 시장에서 경쟁 관계를 굉장히 좁게 보고 있는데 좀 더 그 프라이버시 이슈나 특히 오늘 이야기 많이 나온 노동 이슈 같은 것들을 경쟁 심사에서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량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법 경제학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경쟁법 구도에서 이러한 것이 가능할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예.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라고 합니다. 그 미셸 바원스 교수님께 이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그 자발적으로 그 뭐랄까 그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이 아닌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소비자 조합을 만들고 또 저 산지에서는 또 농민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고 서로 교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시장적 교환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게 이제 좀 그 좀 맹아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되게 보면은 그 강남의 부유층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거를 할 정도의 인식과 경제적 여유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상층부고 일반 평민들은 평민들한테 좀 표현은 좀 그런가요? 서민들은 뭐 햄버거 대량 생산한 햄버거에 의존하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햄버거는 먹는 거 아니지만은 서양으로 치면은 그런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의도는 좋지만은 생태주의 운동이 좀 귀족 운동이 돼버리듯이 그런 이렇게 오히려 그런 역장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걸 갖다가 일반 서민들까지 이런 게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영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기농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찰스 왕세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Yes, I think this is a real problem that. First of all,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commons by itself is not inclusive. It's a shared resource that is managed by a community or by stakeholders according to their own rules and norms. But some commons can be very privileged, and so commons by themselves are good for, you know, mutualizing resources, but not necessarily have these equalization effects. So that's something that we have to look at, and there's people working on this. If you're interested, there's a French woman, Geneviève Fontaine, who is marrying the commons theory of Ostrom with the ideas of Marthe Sen. And so in other words, she has added three criteria to the eight of Ostrom to define what is an inclusive commons. I would say, generally speaking, because I've actually studied this a bit in Ghent as well, we have... So this is the European situation. We have, it's a contradiction. So we have the middle classes are very active now in creating commons. And they're in theory inclusive because they're civic commons. But in practice, they're not very inclusive because they only attract people with that kind of educational level. Then we have a lot of migrant population. They have a lot of ethnic and religious commons, which by definition are exclusive, but actually attract a lot more poor people. And there's very little interaction between both. But I want to make a suggestion of how public policy can solve this issue.
So one of the things today, I think this is the major political problem of our time, is that we have not two classes, but three classes of people. And Piketty called it the Brahmin left, the cognitive class, the merchant right, and those who have neither education nor financial capital. And right-wing populism is a mobilization of the third group with the merchant right, calling the cognitive class the elite. And this is why the left is losing and why the right is winning nearly everywhere nowadays. So the only way to break this is to recreate the connection between all workers, the cognitive workers and the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And I want to give you an idea how the commons could potentially solve this. So let's say you want 100% organic food in public schools. So in the case of Ghent, this is 5 million meals a day. Or no, it's a year, sorry. That would be a bit too much, with 300,000 people. And so let's assume you would do that with a local, ecological, and fair. Those three criteria are actually now in a lot of legislations. It's called social procurement. And so this would mean that we would have to mobilize the farmers in and around Ghent. This would mean you would mobilize courier, zero carbon transportation with cargo bikes. And this would mean you would mobilize cooks. So in other words, a Green New Deal, commons-oriented, would be one of the ways in which public policy can actually use the commons, common-centric ecosystems to recreate a fabric of employment. And this is not a system for geeks, right? If you have this system that involves farmers, bicycle drivers, and cooks, you actually have a system which unites all the workers in one system. And so for me, this is politically, this is going to be the key to actually, recreate progressive majorities around, progressive, local, eco-friendly communities. 네, 그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